이번 시간은 섹션 8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스타일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기능이에요. 스타일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메뉴, 단축키, 도구 상자가 있는데요. 저희가 편집 용지를 설정할 때키 어떤 키를 사용했죠? 키보드에서 펑션 키 F7 키를 사용했죠? 단축키 스타일은 F6 키예요. 그래서 스타일은 메뉴나 도구 상자 이건 다 무시하고요. 그냥 단축키 F6키로 불러온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은 글자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이 입력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서 스타일에 대한 작업 파일 보세요. 브록 파일 파트 01 시험 유형 따라하기 폴더에서 스타일 이 파일 불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용 입력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총 5가지가 입력되어 있는데요. 이 파일에선 이제 출제 유형 보면은 5가지 각각에 대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1 수정, 그리고 표제목 등록, 참고문헌 1 등록, 그리고 참고문헌 등록과 이기적 느낌표라는 스타일을 적용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문제지에서 이 스타일을 보세요. 문제지를 보면은 세부 지시 사항으로 스타일 지정 몇 가지가 나와 있고, 문제지 여기저기에서 스타일 지정하라는 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1, 2, 그리고 표 위에 있는 표제목, 그리고 참고 문헌에선 종류가 문단이냐, 종류가 글자냐에 따라서 지시가 또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에 따라서 어떤 지시로 출제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한 후에 내용을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것, 개요 1, 수정되어 있는 것부터 할게요. 수정이라고 써 있는 스타일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록이라고 써 있는 것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개요 1, 수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름은 개요 1이라는 거예요. 바탕글 위에 이렇게 스타일 이름이 나타나 있는데 이 목록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바탕글에서부터 이렇게 쭉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머릿말, 쪽번호, 각주, 그리고 캡션 이렇게 스타일도 이미 만들어진 게 있고요. 그리고 개요 1, 개요 2 이렇게 개요 10까지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스타일을 적용하기 전에 커서를 다른 곳에 놓아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지정할 스타일에 블럭 설정해 놓고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첫 번째 줄 개요 1에 해당하는 이 내용들 블럭 설정해 놓을게요. 단축키로 F6키만 누르면 된다고 했죠? 먼저 키보드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타났죠? 그러면 이 블럭 설정된 곳에 스타일을 지정할 건데요. 개요 1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개요 1 스타일을 먼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서 새로 만들기가 아닌 스타일 편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의 설정을 변경해주면 되는데요. 개요 1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먼저 여백의 왼쪽이죠. 문단의 여백이죠. 그러니까 문단 모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백 왼쪽을 지정되어 있는 값 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와 글꼴, 진하게 속성은 문단 모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설정 눌러서 문단 모양 빠져나오고요. 글자 속성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먼저 지정된 12포인트부터 변경할까요? 이렇게 입력해주고요. 글꼴 선택을 해놓으세요. 휴먼 고딕이죠. 직접 다 입력을 해볼까요? 고딕만 입력해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딕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휴먼 고까지만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게 나타나죠? 클릭해 선택. 그리고 진하게 속성 선택. 그러면 설정 누르기 전에 빠진 것 없나? 다시 한번 지시 사항을 확인을 해주세요. 모두 완료되었다면 설정 눌러주고요. 편집하기 대화 상자 설정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설정을 누르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곳, 개요 1 선택된 상태 설정 누르면 바로 이렇게 지정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커서를 이 문단에 이렇게 놓거나 블록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F6 스타일
여기에서 작업을 했다면 커서가 다른 곳에, 이렇게 다른 곳에 있는 상태에서 F6키 누르고 스타일 선택해서 설정을 눌렀다면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 나타나요. 그런 경우에는 블록 설정이나 바꿀 문단에 커서 놓지 않은 상태라면 만들어 놓은 상태, 스타일 편집은 완료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설정을 누르지 말고요. X 이걸 눌러서 닫기를 눌러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문단에서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밑에도 한번 해볼까요? 블록 설정 또는 커서 이 문단에 놓고 바탕글 위에 스타일을 개요 1로 이렇게 선택해주면 변경된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위에가 1번 돼 있기 때문에 아래는 2번. 만약에 여기 또 한다면은 다음 번호인 3번이 지정되어 나타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빈줄까지 여기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개요 1 지정했다면 여기도 이렇게 나타나 버려요. 그럼 이걸 취소할 때는 전에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바탕글로 이렇게 선택했을 때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여기 지정했을 때 본문 전체 내용을 바탕글 스타일로 바꿀 거냐 그런 지시가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바탕글 스타일로 변경할 곳에 커서를 놓고요. 컨트롤 숫자 1키 왼손으로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커서가 있는 문단은 자동으로 이렇게 바탕글 스타일로 바뀌어서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양쪽 정렬 줄 간격 160%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개요 2 수정하는 거에 있는데요. 개요 2에 대한 내용 커서를 여기다 이 문단에 놓거나 블록 설정해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F6키 다시 눌러서 스타일 대화 상자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작업할 땐요. 매번 다시 한번 블록 설정해서 스타일 작업하고 매번 다시 블록 설정해 스타일 작업하고 이거 귀찮죠? 그러니까 한번 스타일 F6키로 열은 다음에 만들기와 수정하기 모두 끝내고 설정 취소한 후에 각각 문단의 블록 설정에서 지정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그거는 이 강의 끝에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개요 2 수정해야 되니까요. 개요 2 선택, 스타일 편집하기 눌러주세요. 여기에는 왼쪽에 여백, 이것만 지정하죠. 문단 모양 선택, 여백의 왼쪽 선택해서 16 지정하고 설정,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죠. 바로 설정, 그리고 바로 블록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문단 변경하게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된 거 나타나죠? 여기는 이제 블록 설정 다시 한번 할게요. F6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표 제목 여기 또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없는 상태예요. 여기 보면은 수정이 아닌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만들 거예요. 여기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 스타일 이름에 이름 지정되어 있죠? 한글로 표제목이라고 입력을 해주는데요. 영문 이름 쓰는 칸도 있지만 이거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종류, 문단과 글자가 있는데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참고 문헌 작성할 때 이거 잘못 작성하면 여러분이 지정한 스타일 참고 문헌 모두 감점 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타일 종류를 문단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 모두 수정할 수 있어요. 글자를 선택을 한다면 문단 모양 수정 못하고 글자 모양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먼저 작성을 해놓고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표 제목, 이거는 문단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선택해놓고요. 정렬 지정, 문단 모양에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고요. 설정, 글자 모양 들어가서 글자 크기 11포인트, 휴먼 고딕이죠. 휴먼 고까지만 입력해도 바로 찾을 수 있죠. 클릭해 선택, 진하게 속성, 설정, 그리고 추가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 표 제목 만들어졌죠? 설정 누르면 블록 설정된 곳이 바로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다음에 이제 참고 문헌 1, 이번에도 새로 등록이네요. 블록 설정, F6키 누를게요.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드니까요. 스타일 추가하기를 아래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스타일 이름부터 입력해야 되죠? 참고 문헌 숫자 1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스타일 종류는 문단이죠? 그러면 이제 내어쓰기만 지정되어 있네요. 문단 모양으로 가서 내어쓰기 선택, 내어쓰기 크기는 20포인트 입력, 그리고 설정. 이제 이거를 스타일 목록에 만들어야 되죠? 여기서 추가 눌러주세요. 그리고 선택된 상태로 설정 누르면 참고 문헌 1이 자동으로 지정되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 문헌 2 할게요. 이번엔 다시 블록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시험지에서, 실제 시험지에서 참고문헌 2 되어 있는데요. 스타일 종류가 글자라고 되어 있다면 해당된 글자만 변경할 수 있도록 문제지에 그 문서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 내용이 아니고요. 필요한 내용, 여기에선 지금 설명을 위해서 이기적에만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지에서는 그냥 이렇게 등록 받는 괄호까지만 보이고요. 그리고 글자는 여기에 동그라미나 사각형 표시되어 있고 참고문헌 2 이렇게 스타일 지정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 글자 이것만 블록 설정해 놓고요. 다시 스타일 F6키 누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새로 만들어야 되죠?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참고문헌 2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번엔 스타일 종류에서 반드시 글자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단 전체가 아닌 블록 설정한 글자에만 스타일 참고문헌 2 이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글자 모양 선택해서 기울임 지정을 해주고요. 다른 설정 없죠? 설정 누르고 스타일을 추가를 해주세요. 참고문헌 2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누르면 해당된 이 블록 설정했던 이 글자만 참고문헌 2 스타일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같은 문단이지만 다른 곳에 이렇게 커서를 놓으면 바탕글 스타일 상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지정이 되냐면요. 블록 설정 이렇게 다 하고 이걸 바탕글로 변경해 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정하는 게 있고 등록하는 게 있고 등록도 문단 등록 그리고 글자로 스타일 종류 바꾸는 게 있죠. 그러면 여기 커서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F6키를 한 다음에 먼저 첫 번째 거, 개요 1에 대한 것 여기 눌러서 수정을 해주고요. 다시 개요 2 눌러서 편집하기로 수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 표제목 있죠? 표제목은 없는 상태겠죠? 그러면 여기 눌러서 표제목 새로 만들어서 문단, 그리고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지정을 해줘서 새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요. 다음으로 참고문헌 1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문헌 1도 없는 상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눌러서 참고문헌 1 스타일 만들고요. 문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문단 선택. 그래서 문단과 글자 모양 지정된 것 수정을 해주고 추가해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참고문헌 2까지 되어 있다면 참고문헌 2도 다시 추가하기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참고문헌 2는 스타일 종류가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글자 선택. 그래서 글자 모양만 수정해서 추가를 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수정하거나 만든 것 스타일 목록에 모두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면 커서가 있던 위치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스타일로 바뀌어버린다고 했죠. 만들어지는 건 끝났어요. 이것을 적용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스타일 대화 상자 창의 오른쪽 이것을 눌러서 창을 닫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각각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블록 설정에서 위에 스타일 목록을 열어서 개요 1 지정을 해주세요. 두 번째 스타일 블록 설정에서 개요 2 스타일을 지정해 주세요. 표제목, 이거는 새로 만들었죠? 블록 설정에서 표제목 스타일 지정을 해 주세요. 참고문헌 1, 이것도 블록 설정에서 여기에 참고문헌 1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아래쪽에서는 필요한 글자 블록 설정에서 참고문헌, 여기는 변경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요. 다시 바꾸고 할게요. 여기는 블록 설정에서 참고문헌 2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참고문헌 1과 참고문헌 2가 하나의 문단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이걸 변경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전체 이 내용을 참고문헌 2를 먼저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참고문헌 2, 스타일 종류 글자로 되어 있는 것만 블록 설정. 그리고 이것을 참고문헌 2로 다시 한번 지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이렇게 앞쪽에 가져가 보면 참고문헌 1 나오지만 이기적 여기에 커서를 가져가 보면 참고문헌 2로 나타나고요. 설정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다르게 보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뒤에 문제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출제되어 있는 게 어떤 스타일이 지시되어 있는지 문제마다 조금 넘겨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스타일에서 개요 1, 2에 대한 것도 교재에서 뒤쪽에 바로 나와 있는 연습 문제 있죠? 문제 1과 문제 2를 보면은 위쪽에 제목은 개요 1, 아래쪽에 제목은 가나다 이런 순서로 나오게 개요 2를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뒤쪽에 기출문제 따라하기나 그 뒤에 문제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위에 나타나는 표제목은 가운데 정렬 해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 지정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쉽게 작성할 수 있겠죠? 연습 문제의 문제 5번의 내용이 참고 문헌 1, 2를 동시에 지정하는 거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스타일을 만들 때는 F6키, 단축키만 기억하면 되고요. F6키 눌러서 스타일 대화 상자 열었다면 한 번에 스타일을 다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수정도 다 해놓고요. 그리고 설정 누르지 말고 창의 오른쪽 상단에 닫기 X 모양 있죠? 그걸 눌러서 스타일 닫아주고 각각 스타일 지정할 곳에 블록 설정해서 서식 대화 상자 이 위에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라. 그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교재에 설명이 없고 요즘에 수험생들한테 문의가 자주 들어오는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하나를 또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캡션에 대한 설명이나 머리말, 꼬리말 할 때도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요. 미리 설명을 한다면 표에서는 캡션이라는 걸 만들어요. 캡션에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바탕글 스타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캡션을 처음 만들면, 자, 이 내용을 제가 다시 입력하도록 할게요. 캡션을 삭제하도록 할게요. 차트에서 캡션 넣기를 할게요. 이렇게 캡션을 넣었을 때 캡션이란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동으로 캡션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에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한다면은 내용을 입력하고 정렬을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글자를 굿포인트로 바꾸든 글꼴을 바꾸든 뭐를 하더라도 캡션은 이 스타일은 변경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캡션이 바탕글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목록을 열어서 보면은 캡션이라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게 아예 삭제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머릿말이나 꼬리말을 만들었을 때도 동일한데요. 이건 아직 모르니까 제가 이것만 설명할게요. 머릿말이라는 스타일이 머릿말에 만들어져 있어요. 내용을 대충 입력하고 꼬리말도 들어가 볼게요. 꼬리말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꼬리말에도 머릿말이라는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글꼴, 글자 크기, 정렬 이것만 바꾸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탕글 스타일로 바뀌어버려 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감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캡션 만들 때 지정한 후에 캡션 스타일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만약에 사라졌다면 내가 어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캡션이란 스타일이 사라져버렸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스타일에 대해서는 정리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할수 있죠?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 다음 강의로 보도록 할게요.